안녕하세요. 집밥의 진심이 영양사 언니 페이스타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통의 덴마크 냄비와 겨울 건강 레시피를 보여드릴까 해요. 뭘 담아도 요리처럼 변신시켜주는 요하이 궁금하셨죠? 제가 쓰는 냄비는 덴마크 에바솔로라입니다. 처음 보시자마자 아, 예쁘다 어디 거예요 하셨던 주방의 진심인 분들만 알고 있는 그 덴마크 에바솔로 화이트라인 에바솔로 에바트리오입니다. 16cm 편수 냄비는 1.8L로 가장 편하게 쓰일 사이즈예요. 내구성을 살리고 세척관리 편한 스테인리스 손잡이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이음새 또한 오염되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바디에 안전한 세라믹 코팅이 두툼하게 올라간 에바솔로 시그니처 라인이랍니다. 16cm 향수는 이식과 같은 높이의 용량이 2.5L로 넉넉해요. 아마 저처럼 감각적인 디자인 때문에 다들 매료되셨죠? 그런데 코팅력이 좋아서 국뿐만 아니라 조림 볶음도 되지 말입니다. 이쁜데 실용적이라서 단점이 없는 아이예요. 화이트 라인의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까지 참 예쁘지 않아요? 아마 찌개 만드실 땐 꼭 16cm 향수를 꺼내실 거예요. 20cm 향수는 갈비찜부터 솥밥, 수육까지 기가 막혀요. 코팅력이 좋아서 솥밥 하셔도 맛있게 가능합니다. 열전도율이 좋아서 솥밥도 만나게 되면서 누룩튼 걱정 마세요. 카레 한 솥 끓여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에바솔로로 많은 레시피를 보여드렸죠? 예뻐서 요리가 더 빛이 났던 에바솔로예요. 많은 분들이 냄비 어디 거예요? 하고 여쭤주셨던 그 아이. 유해물질 없고 안전한 세라믹 코팅으로 아주 오래 안전하게 쓰게 될 쿡웨어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쿡웨어들을 모시듯 다루면 안 되잖아요. 예쁜데 빨간 양념 카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쿡웨어예요. 오랫동안 가열 시에도 손잡이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요. 토마토는 물들면 잘 지워지지 않을 거라 걱정 마세요. 도저히 안 지워질 듯한 카레도 베이킹소다 뿌려놓고 샤샥. 냄비는 관리 편한 게 제일이죠. 특히 에바솔로 뚜껑은 요리 과정이 한눈에 보여서 더 좋은데요. 수분을 잡아주는 에바솔로만의 결합 방식으로 국 조림이 더 맛나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국물 등 색비임 걱정 없이 마음껏 요리해보세요. 겨울을 좋아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해서요. 요리 솜씨가 없어도 가진 양념이 없어도 맛있는 게 해산물이죠. 요건 20cm 양수 냄비인데요. 24cm는 7L 용량이에요. 넉넉한 양으로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보세요. 조기찜 해먹고 난 후 육수를 16cm 양수팬을 꺼내어 붓고 생새우회를 먹고 남은 대가리를 넣고 겨울밤을 녹여줄 어묵꼬치를 넣어봅니다. 에바솔로는 워낙 주방에 진심인 분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써보니 어떤 음식도 예쁘고 맛있게 조리해져서 좋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만들어 식탁 위에 바로 올려도 예쁘고요. 어묵탕도 정말 맛나 보이죠? 흘림 방지 디자인은 끓은 엄심까지 막아주어 더더 좋아요. 제가 정말 요리 초보도 근사한 요리로 만들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라벨지는 이렇게 뜯어도 끈적임 없이 참 좋으시죠? 조기류의 기본 첫 단계는 바로 해감이랍니다. 땡소윤에 종채반 더해 바지락을 넣은 후 한두 번 헹궈주세요. 바지락이 잠길 만큼 물을 부은 후 소금을 넣어주세요. 기다리셨던 전동 그라인더는 12월 6일 오픈할게요. 돌출 녹두로 소금을 섞은 후 검은 봉다를 찾지 마시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 30분만 두세요. 가동하지 말고요. 어두워도 바다인 듯 착각해 모래를 뱉어내는 동안 마늘 5톨을 칼슘 파우더 넣어 세척해 봅니다. 칼질 서툰분을 마늘 꼭지 자른 후 펜슬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슬라이서로 얇게 펜슬어 두세요. 요리는 쉬워야 더 재미나고 신이 나요. 그죠? 오후 중채반 넣어서 뱉은 이물질을 다시 삼키지 못해 이물질이 제대로 해감이 되실 거예요. 20cm 양수 에바솔로 꺼내어 바지락 술찜을 해볼게요. 당근 오일 이티 두른 후 편선 마늘을 넣어 기름에 마늘 향을 입히고요.
해감된 바지락을 넣어서 한 소끔 볶아주세요. 단단한 세라믹 코팅이라 바지락 볶음도 가능합니다. 화이트 와인 안 마시는데 굳이 비싸게 사지 말고 막걸리 한 병 꺼내요. 화이트 와인도 좋지만 곡물의 전분으로 감칠맛이 더 날 거예요. 바지락 500g당 막걸리 반 컵만 넣어주세요. 이제 입을 벌리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에바솔로 뚜껑은 내열 유리로 유리 과정이 모두 보여줬고 안쪽을 눌러주어 수분을 꽉 잡아주어 맛난 요리가 돼요.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버터 1티만 넣어주세요. 바지락이 간이 되어 모형도 좋아요. 어른용은 페퍼론치노나 청양고추를 조금 더해보세요. 입을 제대로 벌렸죠? 이쁘게 보여드리고파 그릇을 꺼내지만 에바솔로도 힘들게 드시길 권해드려요. 아끼는 그릇 꺼내어 담지만 음식은 뜨끈하게 먹어야 제맛이죠? 에바솔로는 예뻐서 냄비째 올려도 빛이 나실 거예요. 그래야 치즈 뿌려도 사르르 녹아서 더 맛나고요. 매콤한 걸 좋아해 페퍼론치노 한 바퀴 더. 특별한 걸 먹고 싶지만 요리 솜씨 없을 때 바지락 한 봉지 사세요. 기름에 마늘 볶다가 바지락 넣고 막걸리 반잔 넣고 끓이면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맛나게 드실 거예요. 남은 막걸리 안주로도 기가 막힐 거고요. 갑자기 손님 오실 때 특별 메뉴로도 강추해요. 육수는 조금 남기셔서 스파게티 면 넣어 파스타 해야죠. 근사한 바지락 파스타가 완성된답니다. 파스타 넣으면 슴슴하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갈갈. 손님 오시면 테이블에서 갈갈 해주세요. 요리는 보는 맛도 더해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바지락 한 팩 5,000원으로 근사한 상차림이 되죠. 다가오는 연말 특별 메뉴로 꼭 권해드리고 갔어요. 겨울이라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을 하지만 잦은 기침은 몸에 해로우니 빠르게 낫는 천연 감기약을 만들어 볼게요. 폐를 보호하고 기관지 염증에 좋은 배를 준비하고 김치 만들고 남은 생강을 한쪽 꺼내 볼게요. 한 달 지났는데 아주 싱싱하죠? 바퀴에 넣으면 진짜 버리는 식재료가 없어요. 생강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항균 효과에 탁월하답니다. 배, 생강, 대추, 재료도 간단하죠? 속파내어 만드는 백골찜보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친정엄마께서 제가 기침 오래 하면 꼭 만들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한 잔 마시고 땀을 쫙 빼면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감기가 심할 때는 생으로, 소화가 안 될 때는 생강을 말려서 드셔보세요. 생강은 알고 보면 참 좋은 식재료랍니다. 배는 가운데 심지 제거 후 대충 썰어주세요. 생강은 배 두 개당 엄지손가락 한 개 정도만 편 썰어주세요. 배 두 개당 대추는 5알 정도 넣으면 좋아요. 대추는 실을 빼고 채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혹 불면증 있는 분이라면 대추는 더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냄비에 배를 모두 넣고요. 생강과 대추도 넣어주세요. 물은 한 컵만 넣어주세요. 기침을 진정해줄 꿀도 2티 넣어주세요. 이제 뭉근히 끓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뚜껑은 꼭 닫아주셔야 수분마가 뭉근하게 뿌려져요. 에바솔로 뚜껑 디자인은 정말 주부 취향. 다른 냄비에도 사이즈 맞고 내열이란 냄비 받침으로 꼭 쓰세요. 처음 강불로 끓이다가 끓으면 약불로 30분을 끓여주세요. 시간은 배의 굵기에 따라 조금씩 가감하시면 되세요. 에바솔로 냄비 뚜껑은 요리 과정도 보이고 냄비 받침도 되고 같은 사이즈 냄비면 착착 다 맞으실 거예요. 바디에 결합되는 디자인으로 수분도 맞고 끓어넘침도 최소화해주기에 디자인과 성능을 한 번에 잡았어요. 저는 배숙을 약 50분 정도 달아주었답니다. 배가 컸어요. 배가 이렇게 뭉그러지면 제대로 완성되었어요. 빛깔부터 정성 가득 천연 감기약 느낌이 팍팍 나죠? 완성 후 식히지 말고 뜨끈할 때 한 잔 꼭 드셔보세요. 기침부터 목이 칼칼함, 감기 초기에 정말 좋은 건강음료랍니다.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증가할 거예요.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남은 배즙까지 알뜰하게 짜준 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기침한 아이들도 꼭꼭 먹여주세요. 우와, 잘 먹는다. 맛있지? 영상에 안 닿겠지만 우리 막둥이가 엄마 상쾌한 맛이나? 우와. 하면서 정말 잘 먹어주더라고요. 상쾌한 맛은 생강맛인가 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더 달라고 드시고 유치원 간 거 있죠. 미역국 제대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냄비째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 꼬집 넣고요. 잘라둔 소고기 양지를 200g 넣어주세요. 참기름에 소고기 볶는 방법이 아닌 맑고 시원한 미역국 레시피예요. 좋은 소고기 샀는데도 그다지 맛없던 분들 이 방법을 권해요. 끓는 물에 소고기를 미리 한번 데쳐주시면 고기의 잡내와 누린내를 잡아서 더 맛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불린 미역은 빠락빠락 거품 내어 씻어준 후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애놓고 100일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래도 미역국은 자주 끓이게 돼요. 친정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이면 꼭 보양식처럼 끓이시는데 정말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찬물에 데친 소고기를 넣고 미역도 한 줌 넣어요. 물은 절반만 넣어 한 스푼 끓여주세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소고기 단백질과 불순물로 거품이 떠올라요. 그런데 보세요. 데쳐서 넣어 거품 하나 없이 잘 끓여졌죠? 여기에 참치액이나 국간장을 1티 넣어 1차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10분 끓인 후 마지막 물을 넣어 끓여줄게요. 이렇게 물은 두 번에 나누어 넣어줍니다. 이제 끓으면 부족한 간을 액젓이나 국간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서야 참기름 1티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이 미역을 높은 불로 볶으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넣으신 후 1분만 끓이시면 되세요. 이제 미역국 참기름에 볶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세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안전하고 디자인까지 겸비한 덴마크 에바슬로 냄비랍니다. 16cm 양수 편수, 20cm 양수, 24cm 양수 단품 및 한국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16 양수 편수, 20 양수 세트로 뚜껑까지 담아 보여드려요. 행복한 집밥 만나고 더 예쁘게 보세요. 영양사 언니, 다음엔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